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거의 10년 동안 생각했던 건데요. 오늘 드디어 구현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현한 거는 태그드 타입의 개념이고요. 태그가 붙어있는 타입의 개념이고, 구체적으로는 유니트 클래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태그드 타입, 유니트 클래스를 이용하면 다항식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으로 웬만한 미분 방정식은 대부분 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수치 해석학적으로 말고요. 대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워 시리즈, 급수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구현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거의 뭐한 10년 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걸 좀 복습하다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개념이 다시 떠올라갖고 작심하고 오늘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을 공부해도 많은 것을 해결하려면요.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어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할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공업 수학을 공부할 때이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파트 1에 챕터 4 시리즈 솔루션이 남아 있고요. 섹션 4.3 싱귤러 포인트 앤드 메서드 오브 프로베니우스, 그러니까 특이점과 프로베니우스 방법 뭐 이런 뜻인데요. 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사용하면 웬만한 미분 방정식은 다 풀어냅니다. 진짜로 웬만한 미분 방정식은 다 풀어낼 수 있고요. 이 책에서 좀더 내려가 보면 파트 5에 챕터 16에 보면 스페셜 펑션, 오스타고널, 익스펜션 앤더 웨이블릿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르장드 폴리노미얼이 설명되어 있고요. 르장드 폴리노미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섹션 16.2에 베셀 펑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을,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을 쉽게 쉽게 미분하고 적분하고 연산하고, 그러니까 다항식끼리 연산하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요, 이런 베셀 펑션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태그드 타입 유닛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좀더 내려가 보면 섹션 16.2.5 Some Applications of Bessel Function, 그래갖고 베셀 펑션 활용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The critical length of a vertical rod, 그러니까 세로로 세워놓은 봉 길이의 임계 길이, 제가 대충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 설명이 있는데요. 봉이 세로로 세워져 있을 때 봉을 오른쪽으로 조금, 아주 조금 변위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휘는데 어느 지점이 되어버리면 이게 부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부러져 버리거나 휘어진 상태로 유지되고, 그 부러지거나 휘어진 상태가 되기 전에 복원될 수 있는 지점, 그 길이가 크리티컬 랭스입니다. 이 막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휘었을 때 이게 복원되면서 진동하는지 그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이거를 풀수 있는데요. 일단 식만 세우게 되면 이 수학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을 풀면서 이거를 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순수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미 세워놓은 식을 푸는 거는요, 하수입니다. 하수. 하수이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분석해서 이 식을 세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식을 세워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할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Oscillations of a Hanging Chain, 그래갖고 베셀 방정식을 이용해서
행행체인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 문서는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천장에 체인이 세로로 걸려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변형시켰다가 놓으면 이게 진동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 행행체인 문제를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부터 설명하고요, 식 세우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수학에 조금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문서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 식입니다. 이 식 13번,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앞부분에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풀만했습니다. 이 식 세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 식을 세워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도 필요합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 변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결국 베셀 펑션으로 나옵니다. 베셀 미분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 문서는 제가 이미 완료를 했고요. 다른 한 문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문제입니다. Critical length of a vertical rod.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휘었다 놓을 때 복원 가능한 지점, 복원 가능한 이 봉의 막대의 길이를 계산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수학책에는 이 식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이 식을 세워야 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수학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물리학책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 세우는 걸 이해하려면요, 정력학과 동력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력학만 공부해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수학책이나 물리학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작심하고 정력학 이 책과요, 동력학 이거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을 부전공했는데, 물리학에서 다루는 역학은 역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고요, 공학에서 다루는 그런 역학은 다루지 않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력학과 동력학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여러 번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너무 바빠갖고 이거를 공부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려고 식을 세우다 보니까 정력학을 좀 깊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도저히 식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식 세우는 거는 제가 완벽하게 알아냈는데, 이번 기회에 옛날에 못다 했던 정력학과 동력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만든 유니트 클래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간단한 한 예일 뿐입니다. 원래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유니트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정력학 문제를 몇 개 풀다 보니까 이 정력학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 책은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14판이고요, 저자는 R.C. 히벨러입니다. 이책 굉장히 좋은데요, 이 책에서 Chapter 2, Section 2, 4 Addition of a System of Coplanar Forces, 동일 평면상의 힘, The Same 뭐 이런 건데요, 여기 이론을 읽어보시고 내려가 보면 이론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책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 Problem F2-11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알면 어려울 거 없고요, 모르면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고요, 이 PDF와 이 소스 코드를 동영상 아래 다운로드 링크 속에 이 PDF와 이 소스 코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컨트롤 엔더 하고요, 이 문제는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14판이고요, 페이지는 39페이지고 문제는 F2-11 이 문제입니다. Void 하고 Solve F2-11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제일 끝에다 붙여놨습니다.
이 문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대충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U축을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U가 벡터입니다. 이 벡터인데 U의 크기가 80파운드입니다. 이 F, 힘 F의 크기와 매그니튜드와 방향, 세타, 이 각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U의 크기는 80파운드 나와 있고요. 50파운드 X축으로 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90파운드 힘이 있을 때이힘 F의 크기와 이 각도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보면 실수하기 딱 알맞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 F의 힘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오토 F 이 F는요. 이힘 F를 나타낸다. 이힘 F의 X 성분이고요. 이힘 F의 X 성분 모르잖아요. Y 성분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F의 X 성분은 코사인 세타 여기에 힘 F의 크기가 오고요. 이 XX는 모르는 값입니다. 이 F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X축 방향, 이쪽 방향 힘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YY는 F의 사인 세타 성분, 그러니까 Y축 방향 성분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개체입니다. 여기 팝업 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니트라는 특수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YY도 특수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팝업 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F를 정의했고요. Auto F50은 이50파운드의 힘을 나타낸다. 크기가 50.0 X축 방향. 이거는 아는 값입니다. 아는 단위 벡터는 아야입니다. 이 아야는 X축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 이제 이 50파운드에 대한 힘을 여기에 나타냈고요. 오토 이 90파운드에 대한 힘을 분해하는데요. F 90 이렇게 하고 X축 성분 값이 음수로 나옵니다. 90파운드 이 힘의 X축 성분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음수로 나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곱하기 이 코사인 각을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 벡터의 기울기가 3대 4대 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사인 각은 5분의 3. 가로 방향이 S축 방향 X축 성분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3.0분의 5.0. 요게 코사인을 나타낸다. 곱하기 X축 성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 하고요. 90파운드에 Y축 성분도요.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고요. 90파운드 곱하기 이제 사인 값을 곱해야 되는데요. 대각선 방향 5분의 4가 됩니다. 세로 방향이 4입니다. 그래서 4.0 오버 5.0 이거의 단위 벡터는요 JJ입니다. 그래서 II는
X축 방향 단위 벡터이고요. JJ는 Y축 방향 단위 벡터이고,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0파운드에 대한 벡터를 분해했고요. 오토 FU, 이 FU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크기가 80파운드이고요. 각도가 45도입니다. FU의 X 성분은요, 여기 80파운드라고 값이 나와 있으니까 80.0 곱하기 코사인 45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레디안으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레디안을 디그리로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함수를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코사인 위드 디그리 이렇게 해서요, 45.0을 넣으면 이게 벡터 U의 X축 방향 크기인데요. 단위 벡터 II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은요, 아래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크기는 80.0 곱하기 CNA sin with degree 이렇게 해서 45.0을 나타내고요. 이거를 단위 벡터 JJ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II 이거는 X축 방향 단위 벡터이고요. 이 식에서 JJ는 Y축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 물론 직교좌표였어요. 이 II와 XX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II는 알고 있는 단위 벡터이고요, XX는 값을 모르는 단위 벡터입니다. JJ는 값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Y축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이고요, YY는 Y축으로 크기를 모르는 벡터입니다. 방향은 알죠. 방향은 아는데 크기를 모르는 미지수 벡터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 F와 50파운드와 90파운드의 힘을 3개를 더하면요, 이 벡터 U가 나온대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F는요, 미지수 2개를 갖고 있습니다. X축 방향 미지수, Y축 방향 미지수. XX는 F 크기의 코사인 세타이고요, YY는 Y축 방향 코사인 세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이 하려면요, 오토 왼쪽 측은요, 이힘 F와 이힘 F50요, 그리고 이힘 F90을 다 더한 게 왼쪽 성분입니다. 이거를 섞어도 괜찮은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마음껏 막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로 솔루션은요, 왼쪽 식과 오른쪽 식, 오른쪽 식은 U입니다. FU. FU.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의 합과, 그러니까 F, F50, F90 세 개의 벡터를 합성하면 더하면 FU의 값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미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SED, Cout. 편의를 위해서 왼쪽 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SED and L. SED가 아니고 CPG and L이고요. 이거를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다 풀었는데요. SED Cout Solution. 이 솔루션은요, 모르는 값이 XXYY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F 값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요, 이 벡터 U, 이 FU는요, 크기가 80파운드고 각도가 45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F는 모르는 벡터입니다. 값을 모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 F가 되고요. 나머지 값은 다 알고 있지만 F 벡터는 모르기 때문에 XXYY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출력해 보면요, 솔루션 이렇게 되고 CPG and L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값을 출력해 봅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이 벡터식을 그대로 기술만 해주면 이런 벡터식을 계산해 준다. 이거를 클랭 컴파일러로 풀어보겠는데요. 클랭 버전이 16.0.5고요. 클랭 플러스 플러스 SED C++ 10이고요. 파일 이름이 problem.cpp고요. LTBB 12 옵션을 줘야 하고요. OC.exe 엔터를 눌러봅니다. CLSC 우리가 함수를 안 불렀네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디세이블 시켜놨네요. 이거를 화면에 보려면 이거를 호출을 해야겠죠. 다시 빌드합니다. CLSC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값이 나왔는데요. 벡터 F의 값이 X축 방향 60, Y축 방향 크기가 15. 그러니까 뭐 어딘가 있겠죠, 그죠? 크기는 나왔고요. 이제 방향을 알아보는데요. 방향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토 랭스고요. 디그리 이렇게 하고요. 디그리는 각도를 나타내고요. CNA Cartesian Units to Polar with Degree 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솔루션을 보내면요, 이거를 길이와 각도, 그러니까 극좌표로 변환해 준다. 여기서 std cr length 이렇게 하고요. 이 length가요, 유니트 개체입니다. 여기 팝업창을 보면 유니트 더블로 되어 있네요. 이게 개체이기 때문에요, 값을 뽑아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cpg and l 한번더 복사했어요. 붙여넣고 degree 이렇게 하고요. 각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degree가 싫으면 이거를 angle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더 빌드 해보는데요. 빌드 했고요. C 이렇게 보면 길이가 62.50034 뭐 이렇게 되고요. 방향이 14.29. 이거는 디그리 각도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62파운드 정도 되고요. 이 각도가 14.29. 그러니까 이 F의 크기와 각도 다 구해냈고요. 성분별로는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